영화 사상 최다 관객 동원과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명량이 추석 연휴 동안 어르신들을 무료로 초대했습니다. 영화 명량에 대한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독거 노인 등 어르신들에게 문화 혜택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김재건 국민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명량의 인기는 추석 연휴에도 이어졌습니다.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람객 사이에 유독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띕니다. 무료로 상영되는 명량을 보러 온 어르신들입니다. 이 영화가 무척 보고 싶었는데 이 연휴에 친구와 같이 무료로 보기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화제의 영화. 시간 경제적 이유로 극장을 찾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이번 명량 관람은 한가위 추석의 뜻깊은 시간입니다. 어르신들은 영화 장면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에 감명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작전 능력이 탁월했고 또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그런 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소행돌이 속에서 배가 그 포위당했을 때 집중포화로 적을 격파하고 탈출했을 때 그때 제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극장 측은 어르신들을 위해 전체 좌석 중 50%를 사전 예매해서 비워놓았고 홀로 극장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동반 1인까지 무료로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명량이 관객 1,700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요. 국민들에게 받았던 큰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 무료 상영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들을 더 많이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와 CJ가 함께 마련한 명량 무료 관람은 추석 연휴 동안 전국 61개 CGV 극장에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문화 갈증이 심한 어르신들에게 이런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CGV는 16일부터는 군인, 경찰, 독거노인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명량 무료 상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원입니다.